불사경 행법이 24가지인데, 그 밑에 가서 비색, 비심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정신, 마음도 아닌 그런, 거기에, 에 나타난 그런 세력이다 말이에요. 세력이라서 그것도 하나의 식에서 가설이 된 거죠? 책도 사실은 식에서 가설이 되었고, 그건 유의법이다 말이죠. 유의법이라서는 오위 가운데 네 가지는 유의법이다 말이죠. 치망법, 신소유법, 색법, 불상 행법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이라서는 변해 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함이 있다. 함이 있다는 그 말은 생멸이 있다는 말이라요 하위 자는 바로 생멸과 직결됩니다. 유는 생멸이고, 만들었으니까 만들 때가, 생길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또 시간이 오래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무위는, 유위는 생멸이다 말이죠. 무위는 불생멸이지, 짜 생멸이 아니죠. 이것이 진여입니다, 이게. 이 자리를 변치 않는 진리, 진여라고 해요. 진실하고 항상 언제나 똑같은 자리. 불생멸이 바로 진여거든요. 진여를 불생멸이라고 해요. 무의법은 그 다음에 나오죠. 다섯 가지, 다섯 번째, 오는 무의법이라. 무의법을 여기서는 여섯 개로 말했죠. 소승불교에서는 무의법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여섯 가지. 불상행법은 열네 가지인데, 소승불교로, 여기는 스물 네 가지니까 열 가지가 더 많죠. 그건 본체계다 말이죠. 아까 네 가지는 유의법으로서, 치망법, 심소유법, 색법, 불상행법은 현상계에 속하고 무의법만은 본체계다. 본체계는 진리의 세계고 본체, 현상계는 현실세계 지금 진리의 나타난 피상적인 거주의 세계죠. 우리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현실세계가 현상계라요.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세계는 본체계라면 현상계는 중생들을 알고 있는 허망한 방식에서 벌어진 그 세계가 현상계라요. 제일 치망법이 여덟 가지다. 글자 또 하나 틀렸네요. 가끔가다 저렇게 틀리니, 눈한자가 연식으로 되었지요 조별 면자로. 이자가 될 판인데 이자로 되었죠. 백성민이 있죠.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민주당, 민자당은 자꾸 변동이 심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laughs> 인정당으로 고치세요 <laughs> 바르게 안식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귀로 아는 이식 눈으로 아는 것을 지각을 안식이라고 귀로 들어서 아는 청각을 귀로 인식하는 이식이라고 코로 인식하는 것을 비식 혀로 인식하는 것을 설식 몸으로 인식하는 것을 친식 어, 이상의 그 다섯 가지는 앞에 있다해서 팔식 팔식 가운데서 제일 선발대 아니요? 앞에 앞재비로서 눈도 귀도 코도 다 앞에서 작용을 하니까 전호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의식은 제륙식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가 의식입니다. 의식만 해도 물질이 아니죠. 다른 건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눈이나 귀나 코나 그것은 다 물질이지만은, 의근 같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거든. 제륙, 제6, 제륙식이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말라식인데, 그걸 제칠식이라 하고, 여덟 번째는 아뢰야 식이라고, 어제8시 전번에 말라식 말했죠. 오염된 식이다. 또는 아집을 일으키는 식이다. 전번에 했지만 또 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소한 말이니까 자꾸 재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난 말라빠진 식이라요.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쉽죠. 말라식은 말라빠진 식이란 말이에요. 말라식은 여모식이라고, 여모하는 식이다, 더려워진 식이다, 집지식이다. 고집을, 그것깍거머지고 됐어요. 집지식. 또는 차량식. 전번에는 이런 말을 안 했죠. 차량이라는 말은 안 했죠. 이것이 전부 다 아집을 일으키는 아집 아집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육식도 그렇지만 제칠식이 더 제육식보다 아집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리야. 아리아라 고가도 하고, 범어에는 원래가 아라야라고 그럽니다. 아라야. 범어는 아라야인데, 한자로는 그냥 아리아라고도 하고. 아리랑 들이랑 하는 거는 아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아리랑이 아리아에서 따온 거겠죠. 스리랑도 아리아식에서 나왔고 마음이 아리든지 스리든지 다 아리아식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아리아식을 아네아라고도 해요 여기는 지금 아네아라고 되어 있네 아네 귀신론에서는 번역을 아리아라고 했어요 아리아 아네아 비슷하지 인도가 넓어가지고 인도가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오인도가 여, 영토가 넓으니까 지방 말이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아타나라고도 아타나 치기라이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숙식이라도. 이숙식인데 이숙식은 아파타나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숙식이라면 하는데 나는 더어 친절하게 언어까지 지금 말해주죠 아파타나 원래가 아파타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나가면은 아리아식을 성불하면은 이게 변해요. 암마라식이 되어버려요. 성불하면은, 성불할 때만은 암마라식이래요. 성불하기 전에는 여덟 가지 뿐이에요. 암마라식. 암마라식이라고 한데 번역하면 무구식 때가 없는 청정한 청정식이요, 백정식이라고 하고 결백하고 깨끗한 치 이구식이라고 하고 때를 때다 이것을 사실상은 원성실생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원성실생. 유신문에 나올 거요.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써뿌리죠. 이 별명이 원성실생이요. 원성실생이 바로 진열할요진열 별의장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또 여러 장이요. 복잡하네. 자꾸 써놓으니까. 안쓸 건데. 그래도 지금 알아보면 이 다음에 쉽지요. 근데 이 안의 야식이 뭐냐면은 바로 번역한다면은 그걸 전반에 함장식이라 한다고 그랬죠? 함장식. 함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함자를 빼고 번역하면 함장식. 무몰식이라 하기도 하고. 바칠림 없지, 완전히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또는 본식이라 하기도 하고. 근본 뿌리와 같은 그런 식이라도진제삼장은 그걸 번역할 때저전신론에서는 택식이라도 했어요 집과 같은 모든 중생이 다 중생이 사는 집이다 말이요 에 중생이 집에 의지한 것처럼 이 집과 같은 식이다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풍부하게 안 거요. 안에야 식을 번역하면은 장식이라 우주 만법을 다 포함해서 간지간 그러한 식이다. 간지간 장자인데 잘 모르겠네. 함장식 그냥 장식이라도 돼요. 감짝 빼버리고 빠트림이 없이 온갖 것을 다그 속에 기억도 하고, 저장도 하고, 간직한다 해서, 무몰식이라 해. 빠트릴 뻔자. 빠트림이 없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안회하식이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무몰식이라 해. 뿌리와 같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 해서, 근본어, 근본식이라 해. 또는 모든 중생이 그 속에 사는 집과 같다 해서, 택식이라 해. 저런 말은 유식 문에 잘안 나오죠. 현장법사는 택시라고 번역한 사실이 없어요. 진재산장만 그렇게 했죠. 그아누야식의 번외를, 아누야식을 돌을 닦아 가지고 아누야식이불순 물이 청정해지면은 그때는. 암마라식이라고 하는데, 암마라식은 별명이 그때 가면 제국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제국 백정식이라고 가든지, 제곱무구식이라고 가든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마라식이 아니고 이런 정도요. 아누야식, 아리야식, 아타나식 이숙식. 아빠타나. 암마라식은 제외하고 제8식입니다. 성불한 후에 암마라식이 제곱 백정식이라고 해요. 제2 침소육법에 가서 51가 있는데 첫째는 변행이 있고 그 다음에 37페지로 나가면은 결경 그다음에 또세 번째는 선네 번째는 번외 다섯 번째는 수번외 쭉 나가죠. 여섯 번째는 부정 37페이지에 2 3 4 5 6이 나오죠. 여기를 봐야 이제 되는 것은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거 볼라 저거 볼라 하면 벌써 헷갈려요. 쓸때딱 드는 것만 보고 여기 해석할 때는 여기 해석하는 것만 보셔야 돼요. 나는 공부할 때 요령 이있어야 돼요. 타르시면 얼마나 속필로 막 갈기는지 말이죠. 초소로막 갈겨버려요. 그러면은 실패하다 그냥 타르시면 나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줍니다. 막 그냥 연달아 공간도 없이 빈틈 없이 그냥 쫙쫙 해놓고 오대산 수동원에서 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나중에까지 그놈 안 닦아야지. 그러면 또가서 저거요. 나는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사실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 써요. 나는 근데 타나심이나더 빨리 쓰지. 탄화심 여기 쓰면 나도 나하고 타나심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저는 속도가 그래버리니까 나는 뭐. 그것에 탄나심 듣기 전에 나도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설명할 때는 또 설명한 것 듣고 쓸 때는 그것 받아쓰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쓸라냐 쓰다 쓰는 것을 다못써가지고 설명을 또못 듣고 책을 못볼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쓰잖아요. 나도 빨리 막 초서로 쓰면 굉장히 빠른데 천천히 받아 쓰시라고 천천히 써요. 신소요법이 51인데 첫째가 변행이다 말이죠. 변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요. 그 변행의 종류가. 이것이 이제 정작 유식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오이백법은 어, 세심하게 좀 보셔야 돼요. 다 기억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어, 조금 간직해 두셔야 됩니다. 변행이 이제 다섯 가지인데 그래서 오 변행이라 하기도 해요. 변행이라는 말은 신소유법 가운데는 제일 광초라요. 왜? 왕초냐면은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것이 참견을 다해요. 그러니까 아주 팔방 미인같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온갖 곳에 파가거든. 얼굴이 너무나 잘나면한 사람은 소유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팔방 미인인 거예요. 사실상. 변행은 다섯 가지인데 촉과 수와 상과 자기다 말이죠. 전반에 소승불교 할때 설명이 대략 나왔었죠? 유신문에도 나옵니다. 촉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 느끼어서 받아들이는 거고 오음이 거짓말 다 나왔죠? 오음의 색수상 행식인데 색이색법으로 빠져버렸으니까 그렇지 색법 대신 촉이 있잖아요. 물질하고 부딪히잖아요. 우리 정신하고 접촉, 접촉을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색수상행식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행식은, 행식이 왜 없냐면은 식은 치망법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빠지고 행이 왜 없냐면은 행 대신 자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감수하는 작용, 또 생각하는 작용.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작업이요.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 작용을 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사 자는 다른 일반적으로 사색한다, 사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뜻이요.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전번에 저기에서 말했죠, 소승불교 할 때, 그것은 여기서 오 변행 가운데 산은 항상 그 작업의 의미가 있어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승불교의 29페이지 넷째 줄에 중간에 삼원 산이 몸과 입과 뜻 삼업을 조작하는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 같은데나 소승불교 것이 그대로 대승불교에 이렇게 옮겨갔어요. 이사만 갔지 이사가 가지고 더 살림이 불어났어요. 예? 소승불교 때는 좀 살림이 적어서 가난했는데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더 살림이 불어나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생각이고, 전번에다 나왔죠. 과거를 연상하거나 미래를 어 새로운 자 추상을 가거나 현재를 어 생각하거나 사상하거나 상상 같은 것이 다 생각이요. 그다음에 자기랑은선 생각을 일으키도록 발동하는 어 그런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다가 시동을 거는 것처럼, 시동 거래야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시동 거는 역할과 같이 경책을, 작동을 시키는 것이 자기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해요. 이건 네 가지에 다 두루해요. 그래서 변행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네 가지의 변, 사일체라고 합니다. 오 변행은 변 사일체다. 그러니까 간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변사일체랑 다른 오의백법 같은 데나 다른 팔식 규구나 성유식론에 다섯 가지 변행인 다섯 가지 아니요? 다섯 가지 변행은 네 가지 일체 이제 사의 일체 네 가지 일체 두루 한다. 그러면 네 가지가 뭐냐면은. 팔식하고 삼성 굳이 일체시라. 팔식에 두루 작용해요. 팔식에 여기저기. 여기. 그 다음에 삼성에 두루하고 또, 굳이에 또두루하고네 번째는 일체시. 식도 팔식 뺏기 없으니까 그것도 일체 아니오? 성도 삼성 뺏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체고. 지도 구집 뺏기 없지요? 여기에 투루하기 때문에 오 변행, 어, 네 가지 일체두 투루한다. 그러니까, 어, 팔식, 팔십도 일체가 되고, 이것도 삼성도 일체 삼성이고, 우리 다 세야구나. 그래야 말이 되겠다 일체 팔십이고, 또 일체라고 발음할 일체라고 합니다 일체 삼성에 통하고, 또. 일체 구지에 통하고 다른 건다 아시겠죠? 팔식은 아까 나왔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이고 삼성은 전반에 했죠. 뭐가 삼성이요? 삼성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말한 삼성은 달라요. 삼성에 아까 이것도 삼성에 들어갑니다. 변경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집성. 그런데 여기서 말한 삼성은 전번에 말했던 삼성이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병철이 사업체요. 어. 그 삼성은 여기서 말한 삼성은 이거라고 그랬죠. 전학. 무기 여기에 마음은 선악무기 이세 가지로 세 가지 길 뺏기는 없잖아요. 좋은 생각을 가든지 나쁜 생각을 가든지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안 하든지 하는 이세 가지 선성과 악성과 무기성 여기에 변행은 다 역할을 해요. 변행이 여, 여기에 주로 한다. 구지는, 그 전에 구지는 저 위에서 천태 사교에 가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죠.